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urn! 자, 고막을 털어라.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는 곧단 시간.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플레이리스트로 30분을 가득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매력적인 음색이 궁극기인 존재 자체가 장래인 아티스트 림킴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야호! 안녕하세요. 컬투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림킴입니다. 와, 아, 진짜 9년 만에 컬투쇼에 나오죠. 아, 맞아요. 와. 데뷔 초에 이제 맞아요. 데뷔 왔었고. 초에 데뷔 네. 초에 한참 화제되고 막 그랬을 맞아요, 때 맞아요. 나오셨었는데 네. 야, 훨씬 더 멋져지신 것 같은 느낌. 아, 느낌이 확 달라진 느낌입니다. 저 예, 9년이 지났으니까. 예, 세월이 무색해지네요, 진짜.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컬투쇼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맨날 오랜만에 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십몇 년 만에 와요. 3년, 막 5년 이러다가 또 9년 만에 또 아, 버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 대단합니다. 잘 지내셨죠, 그 사이에? 아. 네, 그럼요. 아, 이렇게 컬투쇼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 어, 진짜? 네, 그래서 9년이 지난지 저도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순삭됐어요. 네, 9년이. 순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이제 달리 림킴으로 하십니다. 김예림에서 9년 전에는 김예림이었고 지금은 이제 맞아요. 림킴으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9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실 그때 9년 전에 나왔을 때 이제 데뷔를 하고 이제 계속 앨범도 내고 활동을 하다가. 아, 조금 이제 저만의 음악을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악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작업만 했었어요.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앨범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벌써 림킴이란 이름명으로 활동한 것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맞아요. 네. 횟수로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세보진 않았는데 한 5년, 6년 정도 됐구나. 네, 벌써 맞아요. 이제 김예림의 시간보다 림킴의 시간이 더 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림킴은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 처음 들어보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조금 처음 들으시면 아, 말씀하신 것처럼 김예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강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목소리도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이게 제가 설명하기엔 좀 되게 어려운데 한번 네. 들어봐 주시면 아 그래 네. 빨리 한번 들어보는 게 그냥 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직접적이죠 사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고막을 털어라 일단 이제 제대로 한번 고막 털이를 해볼 텐데요. 우리 림킴 씨의 신곡부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제목이 궁입니다. 궁. 네. ULT. ULT. 네. ULT가 이제 Ultimate이라는 그 영어의 줄임말인데 네. 이제 왜 궁극기 막 필살기 그렇지. 네. 그 영화나 이제 게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 다 모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기를 모아서 이렇게 필살기를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궁이 아니고 캐슬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궁극기의 궁이구나. 맞아요. 아 부제로 붙은 게 ULT가 그런 뜻이에요. 네, 얼티메이. 네. 직접 다 만드신 겁니까? 이제 작사는 제가 그 다 했고요. 작곡과 이제 프로듀싱은 그 이전에 이제 림킴으로 처음 냈던 옐로우를 같이 만든 분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네. 아 좀 신기했던 게 뮤직비디오를 댄서 크루인 원밀리언과 함께 했잖아요. 어, 진짜? 네, 맞아요. 근데 또 컨셉 포토까지 또 원밀리언과 함께 하면서 네. 뭔가 하나의 좀 팀 같은 느낌도 조금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띄워주셨는데 네. 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수파 2에서 그 메가크루 미션에서 예, 원밀리언 분들이 너무 멋있게 제 곡을 퍼포먼스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 그게 림킴 곡이에요? 네, 맞아요. 아, 그게 림킴 곡이구나. 이거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연이 돼가지고 함께 작업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저 누구 음악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예전에 김예림 씨를 생각하면 전혀 예상을 못할 만한 음악. 아,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궁 퍼포먼스를 리아킴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와. 림킴과 리아 리아킴이 만났네요. 투킴. 투킴으로. 야, 투킴으로. 네. 와. 제가 투킴 내뱉을 때 아, 이런 썩은 멘트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받아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림킴도 퍼포먼스에 참여를 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제가 군무 그 2절 군무신에서 함께 오랜만에 춤을 춰 봤습니다.
오 예전에 그 김예림 시절에 약간 또 댄서가 가미된 맞아요. 그렇지. 네 온라인이나 이제 네네. 그런 무대들에서 조금씩 했었는데 오랜만에. 어 근데 왜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죠 조금? 아 이게 또 오랜만에 하니까 약간 그 댄서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진짜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전문가들 아, 사이에서 하니까 민망하지. 네 제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너무 잘 디렉팅을 해주셔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맨날 컬투쇼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렇게 가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하잖아 너도. 네, 아닙니다. 듣고 올까요? 이제 노래를 그러면 들어봅시다 한번 우리가. 자 현장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들 중에 녹음이니까 실시간 문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자를 가지고 방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하나씩 보내세요. 아, 이 노래 어떤지 반응 문자를 샵 1088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입니다. 네, 자 노래 들을까요? 자 림킴의 궁. 오. 야 음악이. 야. 이 저는 전혀 야 김예림 씨 모습이 아예 없고 어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의 음악이네요 이거. 와 너무 환상적이기도 하고 뭐 게임 속에 있는 음악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되게 이렇게 양질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뭔가 가수로서 든든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 저도 영상이? 아 저도 뭐 뮤직비디오는 있지만 이게 뭔가 지금 보면 사실 되게 부끄러운 것도 많고 아, 그렇네. 이게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는. 네, 근데 아 너무 감사해요. 뭔가, 그리고 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노력하고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는 게 느껴지는 또 영상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방청객들이 문자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우리 림킴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 네. 주시죠. 8175님이 다시 돌아온 림킴 환영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가사와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 8175님 가사를 어떻게 다 알아들으신 모양. 아, 저처럼 좀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이죠? 예, 어디 계십니까 8175님? 예? 8175. 아 여기 앞에 계시. 아 감사합니다. 와, 난 좀처럼 가사가 잘 안 들려갖고요. 네. 이분은 아주 히어링이 좋다. 하이퍼요 하이퍼요. 예. 네. 5120님 림킴님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클라스는 여전하다는 걸 느낍니다. 퍼포먼스도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최고예요. 신공 궁 흥해라 얍. 와, 2절 뒤에 나오셨는데도 퍼포먼스 할 때 전혀 어색함이 없고 그랬나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이게 또 편집의 힘을 좀 빌려서 네. 저는 살짝 그 아까 얘기가 나올 때 조금 부끄러워하시길래 네. 뮤직비디오에서 뭐 약간 삐끗이라도 하셨나 전혀 뭐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0306님 인김씨 2개월 때도 음악 너무 좋아했는데 신곡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물로 처음 봤는데 시간이 링킴씨에게만 거꾸로 가나 봐요. 눈이 부셔요. 아 눈물. 감사합니다. 누구시지? 감사합니다. 네. 저랑 2시간 생방을 같이 하신 분들인데 저한테는 눈부시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네. 녹음할 때 갑자기 눈이 부시다고 네. 하는군요. 저도 공교롭게만 1시간 정도 참여했는데 네네. 전혀 없었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일단 가봐야겠죠. 이제부터는 우리 림킴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고털송은요. 귀경길 지루한 차 안에서 듣기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지. 어떤 곡이죠? 첫 번째 곡부터 갑니다. 네, 첫 번째 곡은 그 유재하 선배님의 지난 날이라는 곡입니다. 너무 좋지. 네. 아, 진짜. 되게 오래된 곡인데 이게 90년에 나왔던 앨범인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쵸.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코드도 그렇고 진짜 너무 좋죠. 맞아요. 이 곡을 좀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듣고 이제 귀경길에 차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좀 경쾌한 그 기분도 있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뭔가 또 좀 감성적인 느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생각난 곡이 이 곡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잠을 네. 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이제 잔잔한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적당한 그런 텐션을 유지해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유재하 씨가 워낙에 천재여서 너무 아깝게 요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 이름을 일단 경연 대회가 있어서 후배 뮤지션들 양성하는 데 아주 네네네. 유재하 경연 대회. 맞습니다. 유재하 경연 대회 뭐 출신들도 많이 컬투쇼 엄청 많죠. 오시고요. 사실 근데 림킴 씨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고2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민을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슈퍼스타 K를 제가 출연하게 돼서 자리를 못 잡고 들어왔네요. 바로 왔습니다.
네. 미국 맛만 살짝 보고. 아 맞아요. 맛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햄버거 몇 개월 먹다가. 맞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귀경길이나 그런 귀성길 경험이 많이는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서울이나 이제 다 근교에 친척분들이 계셔서. 아,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연휴가 이제 3일 차입니다. 이번 설에는 뭐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일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 이제 서울이 좀 조용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용한 서울을 좀 느끼면서 산책이나 그렇게 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지 않을까. 진정한 서울 사람들이죠. 맞아요. 아 진짜 명절 때 운전해서 나가면은 같은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고요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중간만 가자를 했었는데. 네. 린킴 씨는 몇 살 때까지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오. 혹시 지금도 받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뱃돈은 이제 제 생각에는 중학교 때까지 좀 우겨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조카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은. 예, 아. 네, 아직 없어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해보고 싶은데 아직 네. 그래가지고 혹시 있으세요? 저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어. 그 녀석 하는 거 보고 제가 금액을 정해요. 일을 하는 거지. 후임 배워가지고. 오. 자, 오랜만에 우리 린킴 씨 덕분에 지난날 들어봤고요. 네. 예, 다음 곡은 린킴 씨가 커버곡으로 부르려고 벼르고 있는 노래. 아직은 안 부른 거야. 아직 안 불렀죠. 벼르고 있는 단단히 노래. 벼르고 있죠 이거. 자 노래 나갑니다. 소개해주세요. 아 네. 스사의 스누즈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좀 R&B 느낌이기도 하고 이제 미국 출신의 굉장히 좀 핫한 요즘에 핫한 그런 아티스트인데 곡들이 다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뭔가 이 곡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스자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긴 한데 그래요? 항상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시저로 불러야 될지 쓰자로 불러야 될지.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망설였는데 네. 근데 이번 그래미 어워즈를 보니까 쓰자라 그러더라고요. 쓰자. 네, SZA 이렇게 지금 SZA라 쓰자 맞습니다. 예, 아껴 쓰자 나눠 쓰자 받아 쓰자 다시 쓰자 안아 받아 쓰자 벼르고 있을 테니까 좀 그냥 한번 지금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좀 같이 이렇게 불러보세요. 제 가사를 제가 지금 약간 가사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멀티가 바로 됩니다. 어디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욕설 가사 쪽이네요. 지금 나오는 쪽이 예 방송 불가 가사 쪽이어가지고. 예, 아쉽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좀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벼르고만 있는 겁니다. 예. 벼르고 쓰자님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림킴 씨가 네, 우리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불렀던 행복한 날에도 굉장히 인기였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꽤 오래 전이긴 한데 그럼 이 노래라도 조금 네. 조금 불러주세요. 아 네네네 가능하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날 흔들리지 않아 그렇지 이게 그 우리 원래 그 김예림 씨의 목소리잖아요. 맞아. 묘한 느낌의 판타지한 그런 느낌. 예? 행복한 공안적이고 행복한데 약간 우수에 젖은 행복함. 그렇지. 네. 아. 네.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은 림킴 씨가 서른이 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곡일까요? 퀸의 Don't Stop Me Now라는 곡입니다. 열심히 달려야 될 때니까. 네네 맞아요. 네. 네, 딱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곡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알지만 이게 어떤 가사죠?
어떤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가사인지. 사실 좀 이렇게 저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막 하나 한 줄 한 줄 다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네. 퀸 영화를 또 보기도 했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노래하시는 그게 뭔가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저랑 이제 동년배이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께 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번 골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좀 서른이 되면 뭔가 이제 다 갖출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뭐 재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 여러 가지 뭐 일 상황도 그렇고 그럴 줄 알았는데 서른이도 똑같고. 맞아요. 예, 그냥 열심히 달려야 될 이제 시작인 지점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예.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른이 되면 뭐 다 있을 줄 알았어요. 집, 차, 아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서른 살에 군대를 갔어요. 아, 참 이게 세월이 참 웃깁니다. 이제 림킴이 만으로 서른이 된 거예요? 올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본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인데 서른이면은 진짜 너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좀 달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열심히 살아야 돼.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도 조금 내가 뭐 30대 들어서니까 달라진 게 조금 있다 느끼는 게 있나요? 체력. 예, 약간 체력. 사실 제가 이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네. 새나라의 어린이구나. 맞아요. 근데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녁 7시에 주무시고 이런 건 아니죠? 아, 그 정도는 아직 아닌데요. 그래도 한 뭐 10시, 11시? 10시, 네. 11시쯤에? 그런 시간은 그럼? 어떤 시간에? 한 7시? 6시 반, 7시? 충분히 주무시네요, 8시간 정도. 맞아요, 맞아요. 건강한 삶입니다. 우리 림킴 씨가 교류하는 아티스트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인친에 가까운 사람이 있긴 하다. 이게 좀 어떤 인별그램 친구가 인친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인친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또 실물로 친한 사람은 많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러면 약간 의외의 인맥을 하나 소개한다면 저 이분 알아요. 의외의 인맥이요. 의외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그 김광진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무대를 했어요. 마법의 성의 더 클래식.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저만 느낀 걸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가까워진 느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선후배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인연을. 네. 김광진 선배님과는 인친인가요? 인친은 아니고. 실물 네네네. 친구. 네, 실물 친구. 그렇습니다. 아니 또 그 림킴 씨가 그 뭐랄까 굉장히 또 내향적인 성향을 아이예요, I? MBTI? 반반이에요. 이랑 반반. 네네네. 오, 다 좋네. 아니 뭐 지금 개인적인 좀 질문이긴 한데 우리 김강진 씨가 네. 요즘 좀 주식 상황은 어떠신지. 증권사 다니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진짜요? 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투잡이시잖아요, 이분이. 아, 그래요? 원래 대기업 쪽에 그 증권 펀드 쪽에 되게 꽤 애널리스트. 네,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해왔던 것 같아요. 큰 정보를 캐썼어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림킴 씨. 아, 네. 제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와.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광고 살짝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9년 만에 나오신 림킴 씨와 음악 얘기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요 이제. 9년 만에 한 번씩 나오지 말고.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라이브도 나중에 한번 들려주시고. 아, 그럼요. 네. 2033년에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9년 뒤가 그렇게 됩니까? 네. 아, 그렇죠. 아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컬트쇼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오랜만에 또 제 새로운 곡으로 컴백을 했으니 자주 또 놀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혜 씨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네, 우리 림킴 씨의 신곡 궁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혜 씨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나도 갈 겁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